이번 시간에는 8비트 발라드 연습곡 떠나가는 배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4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 세뇨 알 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17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다음 쭉 연주를 하다가 35마디까지 연주하면 투 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35마디까지 연주하고 나서 코다가 있는 45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악보상에서는 55마디까지 나와 있는데요. 50마디부터는 통기타 혼자서 연주하면 별로 듣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49마디까지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스트로크 패턴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은 8비트 발라드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액센트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쓰이는 패턴이 2번 패턴입니다. 2번 패턴은 25번째 마디부터 31번째 마디까지만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박자의 다운, 다운 업. 이게 1번 패턴과 다른 차이점이죠. 기본 주법과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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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세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4분음표로 연주합니다. 두 번째 마디의 Fm7 코드는 점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치고 셋에 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마디 A 마이너 코드는 첫 번째 마디와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마디 G 코드는 두 번째 마디 F 메이저 7 코드와 같은 연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마디는 8분음표 4번 연주하고 2분음표 1번 나옵니다. 2분음표는 아르페지 한도로 스트로크를 느리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G 코드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D-7th 코드는 네 번째 박자만 4분음표로 연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E7th 코드는 5음표를 아르페지오 한도로 연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째 마디입니다. 8분음표 4번과 2분음표 1번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24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E7th 코드. 하나, 둘, 셋, 넷. 36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4번째 마디는 비슷한데
이분음표를 아르페지안도로 느린 스트로크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9마디도 이분음표를 아르페지안도로 하나, 둘, 셋, 넷.